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오늘은 뭐 오세훈 시장이 네네 뭐 얘기했어요? 뭐 아직 얘기한 건 아니고 그 오세훈 시장이 지금 밀고 있는 재개발 방식이 모아타운이라는 방식인데 미니 재개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집들이 산적해 있으니까 이 집 저 집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재개발해 보자 그거잖아요. 뭐 그렇죠. 예. 그 지금 서울시에 그 저층 주거지가 전체 주거지 한 절반 정도 되는데 그 저층 주거지 한 90%는 재개발이 불가능한 그 다세대 뭐 다가구 주택들 이런 이제 노후 저층 주거지인데 예. 여기를 조금 재개발을 좀 수월하게 소규모라도 좀 수월하게 하게끔 규제도 좀 풀어주고 해서 뭐 지하 주차장 같은 것도 이제 단지별로 옛날에 나홀로 아파트 하나 이렇게 주차장 파는 거 말고 나홀로 아파트라도 뭐 몇 곳을 엮어서 이렇게 주차장을 밑에 넣으면 뭐 괜찮은 품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예, 예. 아이디어는 뭐 좋죠. 나홀로 아파트 짓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 밀고 나홀로 아파트 지어라. 아 주택 밀고 나홀로 아파트를 몇 개를 모아서 지어라. 모아서 짓자. 그럼 나홀로가 아니네요. 세 채나 네 채 정도 그렇죠. 되는. 그렇죠. 뭐 세대수로 치면 뭐 한 2-300. 미니 재개발. 미니 재개발. 그거를 지금 서울시에서 뭐 전략적으로 좀 밀고 있는데 예. 이제 서울시뿐만 아니라 왜 그 얼마 전에 부동산 대책 나오면서 재개발 요건 중에 제일 까다로운 게 이제 노후도를 맞추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3분의 2 이상에서 60%까지 낮추고 뭐 이러면서 이제 재개발을 풀겠다는 시그널을 확실히 주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서울시에서도 이 모아주택에 대해서 계속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강남권 중심으로 이제 크게 반발이 이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왜 반발합니까? 모아서 개발하면 뭐 나쁘진 컨셉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뭐 여기가 임대가 잘 되니까 예. 다가구나 이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오롯이 땅의 가치를 본인들이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그냥 가만히 둬도 땅값은 오르고 있고 임대도 잘 나가고 있는데 이걸 이제 재건축을 해서 2-300세대짜리 아파트를 만들어서 거기 아파트 뭐 한 채 많으면 두 채를 받는 게 나한테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을 수 있겠네요. 좋을 게 없다. 지금대로가 난 더 유리한데.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이제 투기 세력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그래서 여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투기 세력들이 이제 들어왔다는 게 어떤 단독 주택 같은 거를 이제 부시고 다가구 주택으로 여러 군데로 쪼개놔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원룸, 투룸 빌라들을 엄청 이제 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팔아 놓으면 이제 팔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이제 모아주택 사업지로 지정이 됐고 이 모아주택이 되면 이제 아파트 분양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 신축 분양권 얻을 수 있다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일종의 들어오는 거죠. 갭 투자를 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뭐 2-3억 정도 갭을 끼고 이제 투자를 해놓으면 혹시 이게 잘 되면 강남에 신축 아파트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어떤 특정한 지구 지역 내 모아타운 지역 내 뭐 그런 원룸 투룸 투자자들만 들어오면 이제 예를 들어서 단독이랑 뭐 상가나 다가구 가지신 분들은 나중에 재건축을 하면 이 한 뭐 4-5평이나 될까 말까한 그 빌라 투자자들도 아파트 한 채를 받고. 자기들은 뭐 100평짜리 단독주택을 갖고 있어도 한 채를 받고 뭐 예.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눈뜨고 볼 수 없다. 그 반대한다. 네. 지금 뭐 보면 사실 재개발할 때도 항상 반대는 있죠. 누군가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네. 근데 모아타운이 특별히 그런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재개발은 항상 누군가는 찬성하고 누군가는 네. 나 여기서 장사하는데 네, 네. 장사하는데 이거 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모아타운이 좀 특별히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여기 노후도 기준을 되게 많이 낮춰놨거든요. 예. 여기 이걸 보여드릴까요? 이제 보통 아까 보통의 이제 일반 재건축을 요즘에 신속 통합 기획 방식으로 하는데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7%에서 이번에 60% 낮춰졌는데 네.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 노후주택 비중이 한 50% 이상만 돼도 이제 추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웬만한 동네에서 이제 아주 이상하지 않은데도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투기꾼들이 이 모아주택 그러니까 오롯이 땅에 자기 땅의 가치를 활용할 수 없는 분들 예를 들면 빌라 주인이라든지 뭐 이런 다가구 주인들은 이런 모아주택 이 선정이 돼서 투자 바람이 불면 이제 팔고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수요가 꽤 있고 니즈가 꽤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하고 네. 일종의 이제
여기 지역에서 투기를 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이제 이익이 어우러지면서 그러니까 이런 바람이 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모아주택이 만약 이게 해서 잘 되면 뭐 행복할 수 있는데 잘 안 되면 그분들은 아주 비싼 가격에 활용 가치가 떨어진 빌라를 비싼 가격에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죠. 아. 투자는 항상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네. 아 근데 이 모아타운이라는 게. 근데 왜 투기라고 해요? 투자. 네. 뭐 투기. 예를 들면 이런 건 투기라고 해야 되나요? 투기. 투기는 약간 좀 나쁜 뉘앙스. 네. 요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왜 그걸 저걸 투기라고? 이거 뭐 반대 비대위에서 제공한 건데 이렇게 이제 신축 빌라를 지었어요. 이 신축 빌라인데. 이 신축 빌라 1층이 이제 모아타운 추진위원회에 뭐 이렇게 제공한 거거든요. 예. 이 신축 빌라는 신축 빌라를 팔면서 동시에 이 신축 빌라를 부시는 동의서를 받는 거잖아요. 모아타운이라는 게 이게 되면 이 신축 빌라 부시고 그러네. 네. 지어야 네. 되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분들 투자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기 원래는 단독주택 한 채에 있는 거였는데 네. 저걸 10가구가 들어가는 다세대 빌라로 바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 있었던 땅을 정확히 10등분한 거에 가치로 나눠서 알아서 가져가세요라고 하면 100평이 있는 사람이 굳이 10평짜리로 10개로 안 쪼갠다고요. 근데 100평 있는 사람한테는 예를 들면 이익을 20억 주고 그럼 10평 있는 사람은 2억만 가져가야 되는데 10평 있는 사람한테는 애따 5억을 주니까 너도라도 다 자르죠. 근데 지금 문제는 그것뿐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모아타운의 문제는 그러니까 모아타운 재개발을 조금 정부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밀어주려고 하면서 규제를 좀 낮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의율이 좀 낮아도 그러니까 노후된 주택이 절반 정도만 있어도 이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주민들 토지 소유주의 30%만 동의를 받아오면 그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입구는 엄청 넓혀놨어요. 예, 근데 논의를 할 수 있다 이거죠? 네. 네 근데 네.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조합을 설립하려면 그 가로주택 사업하고 똑같이 조건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 머릿수의 80%,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말하면 토지 소유주가 면적 기준으로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이 사업은 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 상가 비중이 높다거나 이제 이런 땅 주인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나 이런 다세대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의 비중이 높으면 이 사업지는 절대 모아주택 대상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끝까지 굴러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 이미 이제 모아타운 대상지라고 후보지라고 해서 이제 막 투기 바람이 불고 이제 투자 바람. 아, 투자 바람이 불고 네. 그분들이 이제 높은 가격에 예. 이제 빌라들을 거래를 하고 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격을 펌핑 시켜놓고 네. 그 뒤에 이제 들어오는 투자자들은 네. 그 높은 가격을 맞고 이제 나중에 끙끙 앓게 되는 그런 좀 악순환도 있고 동네가 좀 이 모아타운 뭐 찬성 반대 이런 걸로 좀 쪼개질 수 있잖아요. 뭐 그렇기도 하고 강남은 특히나 네. 장사가 잘 되는 지역들이 많으니까 특히 더 반대가 있겠군요. 네, 가격이 상가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렇겠네. 네. 당연히. 반면에 지금 저기 강북권은 꽤 잘 되는 편이거든요. 지금 뭐 번동이라든지 어차피 잘 안 돼 서로 잘 안 되니까 번동이라든지 뭐 예. 중화동, 면목동 뭐 이런데 석관동 이런데서는 사업 동의율은 잘 나와요. 예. 지금도 80% 되고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모아타운으로 지정한 데가 85곳이고 해서 잘 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문제는 나중에 이제 조합이 설립되고 예. 분담금 얘기 나오면 어려워지겠지. 아니, 그렇죠. 분담금이 되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왜 얼마 전에 반포 어디서 그 2, 300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 공사비가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평당 1,300인가 나왔어요. 근데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봐야 뭐 2, 300세대잖아요. 평당 공사비는 더 나오죠. 예, 훨씬 더 나올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모아타운으로 가긴 가는데 예. 나중에 분담금이 이슈가 됐을 때 정말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 원래 생각은 뭐 한 1, 2억 정도 내면은 내 집 아파트가 생길 수 있다 생각했는데 뭐 예. 그게 5억, 6억으로 늘어나면 그 사업이 그치. 진행이 될까? 이거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 그렇게 주장을 하시죠. 예. 투기꾼들이 들어와서 그림을 이제 구역 지정을 해 이렇게 그림 그리고 바람을 놓고 왜 거기 빌라 주인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바람을 타고 비싼 가격에 팔고 나가고 싶어서 네. 이렇게 약간 펌핑을 하는 게 있지 않느냐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진짜 이거를
토지 지분을 출자해서 개발 이익을 얻는 거니까 출자 지분에 따라서 뭐 공평하게 배분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렇게 쪼개고 하는 문제들도 사실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진짜로 나는 여기 있는데 말씀하셨던 투기꾼인지 투자자인지 아무튼 들어와서 그냥 30%만 넘으면 모아타운 재개발이 되니까 새로 들어와서 막 하자고 이렇게 바람 불면 반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되게 짜증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서울시 입장이나 그건 서울시 뭐 어떻게 반대가 심하면은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반대가 그래도 딱 그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요건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0% 이상 반대를 하면 사업은 안 될 테니까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모아타운을 지정하지 않겠다는 걸 이번에 이제 강남구에 한 세 곳이 이제 신청을 했는데 선정 안 해줬거든요. 그런 걸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반대가 많으면 안 한다. 반대가 많거나 이제 그 주변 여건이 너무 괜찮으면 노후도를 너무 떨어뜨려 놨으니까 동네가 멀쩡한데도 이렇게 모아탄으로 바꾸겠다고 신청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들은 이제 좀 걸러내겠다라는 건데 이제 이게 이제 오세훈 시장이 2026년까지 3만 세대 100곳 이상을 이제 지정해서 3만 세대를 이제 이 모아타운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 사업에 들어가는 입구를 엄청 넓혀놓은 거잖아요. 30%만 동의해도 이제 선정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속도는 계속 낼 텐데 모아타운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이게 이제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분담금의 문제도 있고 중간에 3분의 1 이상이 반대면 빠그라질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처럼 되게 위험.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네. 투자처로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강남권에서 특히 이제 여기 집가가 높기 때문에 모아타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훨씬 크다는 거. 나눌 때 똑같이 자기 자산 평가를 해주면 되는데. 그러게. 그 자산 평가도 조금 말이 있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 자산 평가할 때 이제 땅, 그러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 땅은 저기.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건물은 아마 원가법으로 해서 거의 가치가 없을 텐데 빌라는 이제 유사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이제 가격을 책정하는데 왜 주식에서 자전거래 하듯이 빌라 계속 사고 팔고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빌라 값은 좀 뻥튀기 되고 그게 나중에 이제 감정 평가 됐을 때 단독 주인들은 그런 거죠. 네,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죠. 50평짜리 땅에 집 한 채 지어서 살던 분과 50평짜리 집에 10가구 들어있는 빌라를 지어서 살고 있는 그 집이 있으면 똑같이 50평이면 밀고 나면 똑같이 50평짜리니까 해줘야 되는데 이 50평이나 이 50평이나 같은 가치로 줘줘야 되는데 여기는 10가구 있고 독립 있다는 이유로 거의 뭐 한 100평 정도가 받아가는 돈을 받아가니 그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요? 이거는 재개발 사업은 그 동의율을 해야 되는데 머릿수가 중요한 머릿수가 중요하다. 네. 민주주의식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네. 그러니까 옛날에 선거 때 도무신 사주고 1번 자유당 찍어주세요 한 거랑 이게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가치 평가가 정확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억울하게 타운으로 모여서 재개발하는 분들은 더 억울함이 더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서울시에서는 그래요. 이게 모아타운은 재개발하고 조금 다르게 강제 수용하는 방식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반대하는 게 많으면 거기 뭐 사업구역에서 좀 덜어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긴 하는데 결국 여기도 이제 어떤 사업구역 모아주택 모아타운 내에 모아주택으로 이제 개발이 진행되면 그 현금 매도 청구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은 어쨌건 갑자기 나는 여기 반대하는데 그 매도 청구를 당하면 뭐 또 소송을 해서라도 이제 막아야 되니까 그런 어떤 불합리함이 있다고 이제 많이 느끼니까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 거겠죠. 얼마 전에 그저께인가 서울시청 앞에 한 500명이 모여서 이제 다 그 모아주택 반대 이렇게 막 시위를 하고 그러셨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나누는 거 잘해야 된다. 뭐 계속 싸우고 있고 잘못하면 스톱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좀 뾰족한 아이디어 없어요? 뭐 지금 이 프로가 얘기한 감정 평가하는 방법 달리 해야지. 네. 그 뭐 아무리 소수 지분 분들이 반대해서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예를 들면 뭐 동의율 그러든가. 요건을 조금 높이어서 뭐 동의율 요건을 좀 높이고 거기다 이제 토지 면적 기준도 좀 보태면 좀 동의의 허들이 올라가면 나중에 반대하는 분들도 좀 적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사업 추진이 안 되죠 또 아 예 사업 추진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빠그러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
감정평가 방식을 조금 바꾸는 것도 좀 필요하고. 감정평가를 진짜 잘해야 됩니다. 저는 동의율을 높이는 것보다 감정평가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동의율을 높인다는 건 그 반대하는 사람이 좀 적으면 그냥 밀고 가자는 거잖아요. 아니, 감정평가고 뭐 할 게 뭐 있어요. 밀고 나면 땅 지분인데 100평짜리 빈 땅이 있었던 분과 100평짜리 땅에다가 빌라 지었었던 분을 결국은 100평 100평이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않죠. 봐야죠. 예를 들면 내가 가게를 해서 여기를 가게를 30년 동안 운영해서 단골 손님이 쫙 있는 땅 100평과 그냥 옆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빈 땅 100평이 어떻게 집 같습니까, 가치가?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재개발 사업이 아마 진행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이유로 싸우는 거라니까요. 그 말도 맞죠. 그 가게 하는 분 입장에서 보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다 그럼 난 프리미엄 더 주지 않으면 동의 안 한다. 뭐 그런 거니까 결국은 네. 근데 대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예. 여기에는 사람들 많이 모여 있고 여기에는 100평짜리 빈 땅 갖고 있는 땅 주인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수 대 한 소수가 되니까 소수의 권리가 짓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짓밟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짓밟히지 않을 수 있는 장치를 많이 만들어야지. 동의율을 높이면 짓밟히는 사람이 좀 적습니다의 문제지 짓밟히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좀 전에 그러니까 짓밟히지 않도록 여기 100평도 똑같이 하고 여기 100평도 똑같이 하자니까 여기는 또 사람들 상가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면서요. 아니, 그 말이 땅 주인 짓밟는 말이라니까요. 시가를 잘 반영해야 된다. 어려운 문제네요. 예. 이거 뭐 그래서 권리 산정 기준일인가 있어서 네. 하여튼 이날 이후에 이 동네 집 산 사람은 모아타운이고 뭐고 되고 찬성이고 반대고 간에 그냥 현금 네, 그렇죠. 청산 보통 그런 기준도 있. 작년 아마 2월부터인가 이제 수시 공고를 해서 하는데 네. 그때 이제 공고되는 날짜 기준으로 이제 착공 기준일로 그러니까 공고가 되고 그 기간 안에 착공 신고가 돼 있으면 이제 세이프가 되는 거죠. 권리 산정 기준일 안에 들어와서 만약 여기가 모아타운이 되고 이제 아파트를 분양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쪼개진 땅을 사신 분들은 그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진짜 어렵네요, 진짜. 어렵지. 네. 이게 모아타운은 특히 이해관계가 더 많아서 더 어려운 거죠. 아,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많다기보다는 에이. 그런 게 아니라 네. 대규모 재개발을 하려니까 도무지 안 되니까 안 돼서 좀 줄여놨는데 그럼 조금씩 나눠서라도 합의 보는 쪽부터 하자라고 한 게 모아타운인데 그조차도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얘기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 대규모로 지어진 새 아파트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 모아타운이 근데 지금 이렇게 네. 되고 있지만 최근에 왜 그 재건 그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될 때 그 도시 재정비 촉진법인가 특별법인가 그 법도 통과됐거든요. 근데 그것도 공교롭게도 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을 재정비 촉진 지금 뉴타운으로 지정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 모아타운을 대체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은 좀 많이 하세요. 모아타운이 좀 여러 가지로 번거로운데 그거는 이제 재정비 촉진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많고 어떻게 보면은 사업에 더 이제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이다 보니까 그게 아마 모아주택의 이걸 좀 대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장수원 기자님 모아타운 요즘 강남 모아타운 반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